안녕하세요. 북니지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CS20 프린터에 나만의 부팅 로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쓰기 편한 문서 편집 툴에서 로고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캡처하거나 그림으로 저장합니다. 이어서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 중 하나인 그림판을 실행시키고요. 파일 탭에서 열기를 눌러 캡처한 로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나올 텐데요. 메뉴에 있는 크기 조정을 누릅니다. 크기 조정에서 백분율이 아닌 픽셀을 클릭하고 픽셀 가로와 세로를 480, 320을 각각 입력해 줍니다. 세로를 할 때는 반드시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끄셔야 크기 조정이 될 것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LCD에 맞는 크기의 로고 그림이 준비가 됩니다. 애초에 로고 크기를 480, 320에 맞춰 제작했다면 이 그림판 과정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저장은 BMP로 하고 세부 항목에 24비트 비트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미지 툴 LCD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것은 영상 코멘트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설치된 이미지 툴 LCD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앞서 만들어둔 480, 320 로고를 가져옵니다. 저는 맥에서 가상인도로 들어와서인지 사진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양쪽에 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LCD에 맞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웃풋 파일 타입은 바이너리, 스캔 모드는 그대로 호리젠탈 스캔으로 둡니다. 그리고 비트 픽셀은 16비트 트루 컬러로 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의 폭과 넓이는 LCD 사이즈인 480, 32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서 16비트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상단에 세이브 아이콘을 눌러 bmp-logo.bin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펌웨어에 가보면 mks_pic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 폴더에는 LCD에 있는 모든 버튼 아이콘 그림의 바이너리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 중 bmp-logo.bin이 있는데 이 파일을 방금 전 만든 것으로 덮어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덮어쓰기가 끝나면 mks-pic 폴더 전체를 프린터용 SD카드에 복사합니다. SD카드에 들어가 mks-pic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SD카드를 PC로부터 분리합니다. 이제 남은 건 SD카드를 전원이 꺼진 프린터에 넣고 전원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자동으로 로고 데이터가 갱신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약 1분 10초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부팅 로고 만들기 성공입니다.